네, 안녕하세요. 메이커존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 지금 유튜브를 시작한 지 10개월 차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이제 준비를 해서 하고 나서 한 10개월 정도가 접어들어서 이제 500명, 구독자 500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네.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래도 500명은 좀 특별하니까 특별 영상으로 한번 오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일하는 작업 공간입니다. 작업 공간. 저는 이제 만드는 이야기. 저희 그 채널은 유튜브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은 만들기에 관한 것, 뭐 메이커,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네,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여기는 이제 무대 세트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무대 세트. 우리 공연 보면은 그 공연 뒤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세트들 있죠. 세트들. 배경이 되는 어떤 뭐 건물이 되거나 뭐 여러 가지 그 세트를 만드는 공간이에요. 무대 세트.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유튜브를 통해서 조금씩 이제 만드는 과정이나 또 만드는 이야기들에 관한 것들을 올리고 있어요. 그리고 또두 번째, 제가 요거는 잠시만요. 그렇지. 저희 유튜브를 만드는 그 핸드폰 거치대 1등 공신. 요걸 딱 제가 요 거치시켜 놓고 잠시만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여기에 가는 게 낫겠네. 여기에서 저의 뭐 작은 사무실이죠? 사무실 작업 공간. 네. 여기서 뭐 책도 읽고 자기 개발 관련, 성장 관련, 뭐 사업을 어떻게 하면 좀더내 사업을 잘할 것인가, 확장시켜서 뭔가를 할 것인가, 어떻게 뭐 살아갈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뭐 인생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여기 공간에서 이야기해요. 두 번째는 뭐또 자기 개발에 관한 것들. 자기계발. 그래서 제가 독서하는 이야기도 조금씩 이제 책 읽으면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책 읽으면서 독서하면서 뭐 성장해가는 나의 이야기, 뭐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도 또 이렇게 다루고 있어요. 뭐 유튜브를 어떻게 하면 유튜브를 잘할 것인가 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 주제 이 공간에서 작은 사무실이에요. 작은 사무실. 여기 보면은 제가 만들었는데 사무실 이렇게 적어놨죠. 사무실. 요안 공간에서는 그런 어떤 주제를 해서 저 안에 쫙 앉으면은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 자기 개발에 관한 어떻게 하면은 뭐어좀더 즐겁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그 여기 옆방에 여기는 그 3D 프린터와 아두이노 관련된 이야기들.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 그 유튜브에 관심을 좀 가지게 된게이 3D 프린터와 아두이노를 공부를 시작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나도 한번 3D 프린터를 지금 이 무대 세트를 작업을 하면서 좀더 3D 프린터를 무대 세트를 만드는 것에 한번 응용을 시켜볼까? 그리고 좀더 새로운 뭔가 이렇게 좀그 뭔가 새로운 나만의 뭔가 새로운 것을 개발하거나 뭔가 지금 뭐 우리가 만드는 것은 좀 하드웨어적으로 형태는 만드는데 뭔가 이게 움직임이 있고 막 로봇처럼 로봇이죠. 제가 얘기한 건 로봇 관련된 뭔가 이렇게 움직임이 있고 환타스틱하고 이펙트한 뭔가를 만들어 보자. 만들어 보고 싶다. 메이커로서.
그런 것에 관심을 계속 가지게 되면서 또 유튜브를 보게 되고 유튜브를 보면서 또 3D 프린터를 한번 직접 만들어 보면 어떨까? 나도 한번 3D 프린터라는 것을 한번 배워 보면서 직접 만들어 보자 해서 제가 여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 공간은 이제 3D 프린터를 제가 공부하는 공간이에요. 3D 프린터를 공부하고 또 3D 프린터를 만들고 또 출력하면서 다양한 그 작업들을 시도해 보고 있는 공간이에요. 뭐 이렇게 일례를 들자면은 이렇게 뭐 움직이는 눈을 한번 만들어 본다든가. 여기는 로봇 팔 관련된 작업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제가 공부를 하면서 3D 프린터로 사용해서 실제로 출력해 보고 거기다가 다양한 모타 여기 모타나 여기에 보시면은 다양한 아두이노 관련된 부품들 뭐 센서나 뭐 모타 이런 것들 뭐 베어링 이런 들어가는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공간이에요. 공부를 해서 또 그것에 관한 영상들도 제가 올려드리고 있고 아직은 뭐 이게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시작은 공부는 이거는 끝이 없기 때문에 계속 뭐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을 콘텐츠를 올리는 거죠. 과정에 관한 영상들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쭉 해서 3D 프린터 관련된 것들 공부하고 여기도 작업하고 여기도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주로 작업 영상들을 찍어요.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핸드폰 거치대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이렇게 곳곳에 핸드폰 거치대들이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촬영하는 카메라, 유튜브를 촬영하는 카메라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제가 아두이노 관련된 촬영을 하는 공간이에요. 아두이노. 여기 아두이노 테스트 해보면서 여기에도 카메라 거치해서 촬영하고 그리고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노트북 공부하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촬영하는 거. 여기는 제가 이제 좀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죠. 메인으로 뭐 유튜브 영상들 편집해서 올리고 유튜브 보면서 작업하는 공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책상이에요. 어떠셨나요? 제가 그 메이커조가 하는 그 만들기에 관한 이야기. 무대 세트. 저는 이제 그 무대 세트 일을 20대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한 20년 됐어요. 20년 됐고 제가 나이가 이제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40 중반을 넘어서고 있고 20대 대학을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무대 세트라는 일을 시작을 했고 뭐 지금도 꾸준히 계속 해오고 있고 또그 일을 해오다 보니까 또 이렇게 저의 작업 공간이 생겼어요. 제가 직접 이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이제 세트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세트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는 세트를 만들고 이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뭐 나만의 어떤 노하우 아니면은 뭐 좋은 점 나쁜 점 그런 어떤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것들을 여기 사무실 공간에서 그 자기 개발 관련 뭐 1인 지식 기업 뭐 유튜브에 관한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느끼는 뭐 다양한 이야기들을 여기 이제 사무실 저 책상에서 사장의 책 저는 이저 공간을 사장의 책상이라고 그러죠. 나만의 사장 나만의 이야기를 펼치는 공간이죠. 저기서는 그런 영상을 찍고 또 여기서는 여긴 다 2층이에요. 지금 2층 여기 공간에서는 3D 프린터와 아두이노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의 유튜브 채널의 어떤 목표는 그이세 가지 이 다양한 한네 가지 정도 네 다섯 가지 정도에 되는 약간은 틀린 콘텐츠들을 같이 이제 묶어서 하나의 어떤 좀 주제가 되는 채널로 만들고 싶어요. 하나의 채널로 만들 하나의 주제가 좀 이렇게 공통되게 어우러지게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아, 여기. 여기는 1층 공간인데, 아, 겨울에는 이 공간에서 거의 많은 영상을 찍었습니다. 왜냐하면은 2층은 난로가 따뜻하지 않아요. 1층은 여기 화목난로가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이 공간. 유튜브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 공간에서 많이 찍었던 것 같아요. 여기 책상에서. 여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유튜브를 그냥 가만히 난로 이렇게 앞에 앉아서 유튜브에 관한 이야기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는 좀 발전이 아직 되지 않았네요. 여기도 제가 이제 기계 같은 거, 이제 3D 프린터 관련된 기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하고 촬영하는 공간으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실제적으로는 2층에서 더 많은 작업을 하고 있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 그 3D 프린터나 뭐 약간 다양한 그 만들기에 관한 것들을 주제로 해서 뭔가가 나오지 않을까 하고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공간이 있네. 옆에도 이거는 3D 프린터를 만들기 위한 3D 프린터 주로 이제 조립되는 것들을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서브 책상, 옆에 책상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촬영하고 있어요. 촬영을 하고 있고. 이 공간도 되게 저한테는 뭐 애착이 가는 공간이에요. 애착이 가는 공간이고 저한테 변화를 좀 주는 그런 공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잠깐 여기 1층 작업 공간으로 한번 나가고 보겠습니다. 이 무대 세트 제작 공간인데 여기 보면은 밖에서 한번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보이면은 좋겠네요. 네, 이렇게 보면 제가 아까 저기 2층 공간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는 밑에 층은 이제 여기 넓은 공간에서는 무대 세트나 이런 에 관한 큰 제작을 이제 실제적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이에요. 이렇게. 지금 밖에는 이렇게 철 구조물들을 이제 만들어서 무대 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바깥 공간에 놔두고 있는데 저 안 공간에서 그런 세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무대 세트를 만드는 어떤 목공 작업 도구들 있고 저 위에 목공 제작이라고 되어 있죠. 예, 되어 있고 또 여기는 철골, 예, 철을 자르는 재단 도구들, 철제. 그리고 저기 2층 공간에는 기계 관련 부품들 되어 있고 여기는 기계, 내가 만든 그 스티로폼을 재단하는 컴퓨터로 이제 CNC죠. 컴퓨터로 제어해서 움직여서 작업하는 그런 CNC 기계도 있고. 자, 여기는 철제 용접하는 공간. 용접. 네, 쭉 뭐 다양한 그 기계 공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러한 영상들은 부분적인 어떤 영상들은 제가 꾸준히 올리려고 해요. 네, 꾸준히 해서 작업을 해서 영상으로서 올리려고 하고 있고. 저기 2층에는 기계 부품들, 만들기에 관한 다양한 부품들을 쭉 이렇게 비치해 놓고 있습니다. 네. 제 채널의 어떤 설명은, 제 만들고자 하는 설명들은 조금 이제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서, 편안히 앉아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지금 거의 10개월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10개월 정도 됐는데 처음에는 유튜브 시작할 때 처음에는 정말 뭔가 새로운 작업, 나의 뭐 생활이 되든 생활과 일의 패턴을 바꾸려고 했어요. 바꾸고 싶었어요. 바꾸고 싶었기 때문에 그 변화를 많이 고민을 하고 일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변화를 좀 주고 싶었어요. 예, 그동안에 해왔던 그 뭐 무대 세트 일을 이렇게 해왔지만은
메이커죠. 메이커라는 뭔가를 만드는 일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더그 흥미를 갖고 내가 좀 성장할 수 있는 그 만들기를 해볼까, 뭔가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해볼까 많은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보고, 그러고 그런 걸 보다 보니까 나도 한번 내가 한번 생산자가 되어보고 싶다. 내가 직접 나도 이렇게 사람들도 나도 못할 게 없는데, 나도 지금 한 20년 동안 일을 해오면서 그리고 앞으로도 또 뭔가 공부를 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도 한번 유튜브를 한번 해보자.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전달을 하고 내가 모르는 것은 배워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면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유튜브를 시작을 한 거예요. 유튜브를 시작을 하고 꾸준히 매일 뭐한 개, 두 개, 많게는 두개 영상들을 계속 꾸준히 올렸죠. 꾸준히 올리고 그렇게 이제 계속 올리고 했었고 구독자 그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한 10월 작년 예를 들면 작년 10월 정도에 이제 제가 유튜브를 시작을 하는데 한 100명 정도 가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걸렸던 6개월인가? 네. 한 4, 5개월 걸린 것 같아요. 100명 될 유튜브 맞나? 아무튼 그러고 나서 제 목표는 한 작년 10월이었으니까 한 5월 달 정도, 5월 정도에는 구독자 한 500명 정도는 되지 않을까 했는데 실패했어요. 네. 왜냐면은 생각보다 많이 보시질 않고 또 조회수도 적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꾸준히 이게 뭐내 나름대로의 이거는 좀 특수한 직업이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이 메이커라는 거 이야기 자체 그리고 뭐 3D 프린터라는 거 자체가 좀 대중적이지는 않다. 아직은 많은 사람들이 즐겨서 보는 그런 건 아니다라고 그냥 자체 위안을 하면서 계속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지금도 그렇게.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아직 영상이 재밌거나 이러진 않다. 이게 재밌는 좀 재밌어야 되는데 재밌게 풀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스스로 이제 에게 그런 어떤 뭐 자책 위로 그리고 좀더 이제 할수 있다라는 또뭐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촬영을 하고 또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그 자기 자신이 뭐 저처럼 이게 물론 그잘 되는 유튜브들도 있지만은 잘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저도 아주 잘안 되는 경우가라고 저는 안 되는 경우 안 되는 경우는 아니네요. 왜냐면은 꾸준히 자신의 그 콘텐츠를 올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 자체 그러니까 처음하고 지금하고 조금 틀려진 것 같아요. 왜 처음에는 유튜브를 할 때는 많은 사람이 봐줘서 내가 뭐이 콘텐츠를 많이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유튜브를 해서 내가 수익이 많이 발생을 해서 또 그걸로서 내가 또 하나의 뭔가 새로운 인생의 변화, 일의 변화를 만들어 갈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지금 와서는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그게 쉽게 그렇게 되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아직 못 미치고 있어요. 못 미치고 있는데 좀 생각이 변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뭔가 기록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해주니까 내가 그 일하고 그 영상을 만들면서 그 생산해낸 콘텐츠들이 나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과정들을, 그 영상을 하나를 찍기 위해서는 많은 공부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또좀 이렇게 농축되어 있다 그러나? 아주 농축. 그전에는 이렇게 그냥 넓게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농축시켜서 뭔가를 풀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농축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는 것 같아. 그거 하나는 내가
그내 스스로가 유튜브를 하면서 참 잘했다. 그것은 뭐 유튜브가 뭐 수익을 많이 발생시켜주고 구독자가 늘어서 뭔가 큰 나한테 뭔가를 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건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 내가 뭔가를 이렇게 계속 다그치면서 약속을 지켜가면서 나를 성장시켜갈 수 있는 그거 하나는 어찌 보면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더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부족함 속에서 그걸 이제 계속 찾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찾아가려고 하고 있고, 뭐 계속 꾸준히 뭐그 나의 영상은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또 구독자는 뭐 하루에 뭐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꾸준히 계속 조금씩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은 언젠가는 뭐몇 년이 지나고 계속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떤 형태로든 내가 또 기발하게 뭔가가 또 이렇게 딱 영상으로서 보여졌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럴 수 있다는 그 여지가 분명히 있으니까, 그거는 그런 것들로 위안을 삼고, 뭐 당장에 내가 유튜브가 잘안 돼, 아, 뭐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또안 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지금 이제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도 있고, 또 시작을 해서 저와 같은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포기를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저보다 뭐그 이상 아주 많은 그 구독자와 많은 것들 하고 있으실 분도 계실 거고, 아무튼 다양한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는 유튜브라는 것은 뭐 다양한 그런 어떤 하나의 또 공간인 것 같아요. 공간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정답이다, 어느 게뭐 그거다 이런 건 없는 것 같고, 스스로를 많이 이제 그 배워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스스로를 많이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유튜브 저 500, 아직 500명이 되지 않았어요. 500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냥 미리 샴페인을 터뜨린 겁니다. 미리 오늘 뭐이 영상이 올라가면은 한 4명 정도는 구독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한번 생각은 좀 해보고. 그 유튜브에서 한번 터뜨려 준다 그러잖아요. 500명 딱 되면은 한번 딱 노출을 시켜 준다는데 한 4명 정도는 구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지나서 500명이 달성될지 안 될지는 한번 기다려 보고, 아무튼 이런 영상을 또 하나를 찍게 되네요. 찍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한번 뭐 나의 그 유튜브 시작부터 시작해서 내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 공간, 내 채널이 가지고 있는 방향성 이런 것들 이제 이야기했는데, 현재 지금 한 10개월 정도 됐는데 저도 지금 아직까지는 이것을 그 따로따로 아직은 뭐 이게 뭐 구독자도 많지 않고 보는 사람들도 많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제가 봐도 헷갈려요. 제가 봐도 제 채널을 보면 헷갈려요. 아, 저 사람은 무슨 자기 개발을, 메이커존은 자기 개발을 이야기하는 건가? 아니면 뭐그 채널의 그 어떤 방향성이 유튜브를 이야기하는 건가? 또 아니면은 뭐 메이커라는데 어떤 메이커를 이야기하지? 뭐 무대 제작도 하는 영상도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3D 프린터에 관한 영상도 올라가고, 또 어떤 때는 아두이노 관련된 영상들이 막 올라가고 있는데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관심이 있어서 딱 들어갔는데 뭐그 다음날 엉뚱한 영상이 올라가고 이랬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아직 정리, 저는 이제 그것을 다 함께 어우러져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요. 그것이 딱 완성되어서, 그것이 뭐 시간이 1년이 되든 뭐몇년 후가 되든, 앞으로의 목표는 채널은 맞아요. 메이커 만들어가는 이야기들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무대 세트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더큰뭐 뭔가 예를 들면 뭐 걸어 다니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냥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엄청 거대한 로봇을 만드는데 거기에 3D 프린터도 접목을 시켜야 되고, 아두이노도 접목을 시켜야 되고,
그리고 또 그만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업성이 있어야 되고, 내가 어떤 사업을 좀 사업을 크게 확장을 해야지, 크게 뭔가가 되어야지 그러한 프로젝트도 또 진행할 수 있을 거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어떠한 현재 어떤 식으로 그것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나도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콘텐츠도 만들어내고 앞으로는 수익도 만들어낼 것이고, 그 어떤 안정성 있는 뭔가를 확보하기 위해서 유튜브라는 것들도 채널 콘텐츠에 집어넣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리되지 않지만 500회 특집으로서 이제 이제 채널에 대한 약간의 어떤 흩어져 있는 것들을 조금 이제 결집시켜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딱 되진 않았지만 앞으로 좀 기대를 해주시면은 정말 좀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만들어지는 여러분한테 볼거리가 될수 있는 메이커로서 정말 메이커 조의 채널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볼거리 이야기들로 그냥 뭐 유튜브라는 공간은 아니더라도 그냥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상당히 길었네요. 지금 26분을 넘어가고 있는데 최장 영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아무튼 500회를 눈앞에 두고 있는 유튜버로서 여러분한테 한번 제 채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자축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꼭이 영상만을 그 옆에 그 구독 이렇게 모르시면은 이제 구독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옆에 사람들한테 물어서 아 유튜브 구독을 어떻게 누르는 거야? 구독을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서 구독을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은 좋아요를 누르면은 이렇게 영상이 그분의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은 계속 이제 신호가 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영상을 좀 자주 올리는 편이라서 하루에 뭐 많게는 2개, 3개 정도 올리더라서 좋아요를 눌러서 그런 알람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게 싫으시면 좋아요를 안 누르셔도 돼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그냥 불특정으로 아직까지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시간은 제가 아침 시간에 주로 올려요. 아침 시간에. 왜냐면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한 새벽 4시 정도에 일어나서 가끔씩 이제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할 때도 있고, 영상 편집하고 또 아침에 주로 제가 저 2층 공간에서 촬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영상을 주로 올려요. 아침에 영상을 주로 올리고, 그리고 낮 시간에는 그냥 제가 하는 무대 세트를 만들거나 또 다른 일들을 하기 때문에 주로 아침에 영상을 저는 아침에 영상을 올립니다. 또 그건 딱 아직까지는 정해져 있지 않고 틈틈이 영상이 그냥 이런 영상도 한번 남겨보고 싶다 할 때는 이제 찍어서 올리고 이러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그 구독과 좋아요도 오늘 많이 눌러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딱 올라가는 순간 좀 구독자가 빵빵 늘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500회 특집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인생에서 뭐 삶에서 하고 있는 일에서 화이팅 하시고, 그래서 또 이렇게 또 오늘 이 영상으로서 좋은 만남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네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화이팅.